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서버군의 그런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가상 머신에 설치를 하고 또 한글 패치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앞서서 이전에 제가 서버군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 PC 윈도우즈용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판을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윈도우즈 버추얼박스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 프리 버추얼 머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버추얼박스 아니면 버추얼 머신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각각 버추얼박스의 형태들, 특히 이제 개인 PC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즈 7, 8, 그 다음 윈도우즈 10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봐도 각각 가상 환경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에요. 아니면 버추얼박스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약 90일,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120일 정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바로 뭐그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 서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SADN Evaluation 센터이죠. 그래서 평가판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벨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iOS 파일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평가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윈도우즈 서버, 뭐 시스템 센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게 서버군들이나 아니면 제품들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쪽으로 가시면은 윈도우즈 이미지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서버군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최신 버전들의 서버군들을 이제 평가판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두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기존 있던 버전들 같은 경우들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8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판들을 쭉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윈도우즈 서버 2012 R2 보통 공부할 때 요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윈도우즈 뭐2016 버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아직까지 책들이 2012 버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쪽으로 한번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iOS 파일, 뭐 버추얼 랩스,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요. 이번 시간에 iOS 파일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iOS 하고 동의함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개인정보들 이렇게 들어가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입력하시고 난 뒤에 동의함을 하시면은 iOS 파일들을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난 뒤에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 과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윈도우즈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New Virtual Machine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iOS 파일 이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금방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 iOS 파일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윈도우즈 12R2 버전이 디텍트가 됐다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디텍트가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른 웬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관리하고 있는 그 브라우저 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VM웨어 쪽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별도로 이렇게 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미리 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02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넥스트 누르시면은 미리 여기를 설정해야구나. 네, 여기를 설정해주고 이렇게 설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생성이 되고요. 예, 사이즈는 넉넉하게 60기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60기가 정도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하고 그냥 피니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불러오고 있고요. 바로 설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개 제가 주의사항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치 과정 같은 경우는 시간도 여러분들 뭐 용량의 그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 10분 이내로 다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정도로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부팅이 자동으로 되고요.
혹시 부팅이 되지 않으면은 네, 다운로드 이미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트 경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는 잉글리시 버전으로, 예, US 버전으로만 이게 언어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추가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클릭하시고 인스톨 나우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은 안 되고, 이거는 서버 코어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하죠. GUI 버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통 GUI는 요거나 요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 기준이나 스탠다드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것이고요. 꼭 서버 위드 GUI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넥스트 클릭하시면은 이제 설치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동의서 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니고 아래쪽이 현재 새로 설치하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하드 공간 예, 선택을 하시고 그냥 넥스트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치는 뭐 이상 없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난 뒤에 화면들을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설치를 보니까 뭐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피니시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윈도우즈 화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델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예,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델 예,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임시적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목적이나 아니면 학습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두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영어로 다 써 있어요. 자, 영어로 이렇게 다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로 지원이 안 되면은 이제 좀 불편하죠. 네, 그래서 컨트롤 판넷 쪽에 들어가시면은 한국어 한번 설정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Add a Language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전마다 2012버전 여기에 있는데 다른 버전 같은 경우 그 상위 하위 버전이나 그 하위 버전 같은 경우도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Add a Language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언어를 여러분들 언어팩을 설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팩 같은 경우에는 지원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버전이 처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dd a Language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쪽으로 이게 쭉 내리다 보면 이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어가 이제 좀 표기가 될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어라고 있죠. 예, 한국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 예,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 Add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한국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예, 나오죠. 그래서 상단에다가 우선 올려놓고요. 예, 상단에다가 예,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윈도우즈 디스플레이 랭귀지에서 체킹 어벨리빌리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요 한국어가 설치가 가능한지 지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국어를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면 이렇게 다운로드 앤드 인스톨 랭귀지 팩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예,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다운로드가 되고 자동으로 인스톨 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다 설정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설치하는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다 설치하고 난 뒤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랭귀지가 모두 다 설치가 되고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보면 메이커 디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랭귀지 해가지고 이것을 메인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오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재부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오프 나우를 하시면은 로그오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한글로 패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라이센스가 160도 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다 이제 바뀐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보고 제어판 같은 것도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를 보셔도 이렇게 다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은 좀더 이제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서버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평가판 설치하고 그 다음 한글 패치까지 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